가장 기본 탈출을 할 건데 여기서 상대 띠를 잡아줘도 되고 바지를 잡아줘도 되는데 바지를 잡아주는 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. 바지를 잡아서 상대 내 손바닥이 상대 골반에 딱 닿을 수 있게끔 그 상태에서 내 어깨가 내 손등을 넘어오면 안 돼요. 내 손등을 넘어오면 상대가 땡겼을 때 내가 중심을 잡고 상대 쪽으로 떨어지니까 잡았을 때 최대한 앞으로 쭉 밀어주고 팔꿈치 구부리지 말고 핀 상태에서 어깨 시선을 상대를 보면 달려가니까 살짝 앞에 보고 상태로 엉덩이 떠서 무릎을 모아줄 거예요. 무릎을 모아줄 때 상대 양 엉덩이 뒤쪽으로 하나씩 모아줄 거예요. 이 상태에서 그대로 내가 상대 엉덩이가 내 허벅지 위로 딸려 올라오지 않게 눌러주고 어깨 쉽게 신경 써주고 상대 엉덩이가 내 무릎 위로 안 올라오면은 딱 앉아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허리가 까져있으면 아직 상대 클로즈가 되어 안 깨져요. 여기서 내 허리를 고양이처럼 쭉 말리면은 깨져요. 그래서 이제 상대 방금 전처럼 이렇게 모는 것보다 일어설 때가 더 좋아요. 일어서면은 다리 일단 세워줄 거예요. 띠를 잡거나 바지를 잡거나 일어서는 방법은 이제 자기 스타일에 맞춰서 해주고 마찬가지로 무릎을 상대 양 엉덩이 뒤쪽에 대주고 이 상태로 털어내지 말고 마찬가지로 쭉 앉아줄 거예요. 완전히 쭉 앉아서 이렇게 되지 말고 내가 스쿼트 하듯이 이런 자세가 될 거예요. 잡아주고 앞에 보고 하나씩 세워줘서 무릎 모아주고 이대로 하면 상대가 허리가 이런 식으로 뒤집어 빠져요. 이러면은 상대가 제가 스쿼트하는 것보다 상대가 버텨주는 게 더 힘들어요. 만약에 여기서 상대가 너무 안 된다 팔꿈치 모아줘서 허벅지 눌러주고 상대가 풀면 바로 한쪽 다리 무릎 끌어주고 하프 바드 패스까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러실 때 띠 혹은 바지를 잡아주고 시선 앞을 고정시키고 다리 한쪽씩 세워서 여기까지 완전히 일어났어요. 근데 아까처럼 상대가 제 발목을 잡았어요. 발목 혹은 뒤꿈치를 잡았을 때 여기에 공간이 생기게 돼 있어요. 그러면 이 공간을 내가 이렇게 뒤로 빼면 상대가 절대 안 놔줘요. 이게 아니라 여기서 안에서 밖으로 제 다리를 양쪽 다 돌려줄 거예요. 돌려주고 올려주고 뒤로 빼주고 누르고